맞아. 신나. 안녕, 여러분. VR 말고 라이브 한거 처음이야. 이런 느낌이었구나. 일단은, 이렇게 보는구나. 신기하다. 재밌다. 그거 알아요? 아직 파스타가 안 왔어요. 내가 왜 이렇게 늦게 틀었는지 알아요? 내일을 끝나고 나왔는데 차가 진짜 막혀요. 엄청 막혀요. 그리고 지금 파스타도 막혀서 안 오고 있는 거겠지? 짠! 내일 예쁘죠? 예쁘다. 예쁘죠? 아니, 유정이가 실험 네일 했다고 올렸길래 실험 네일이 뭐지 하고 봤는데 너무 색깔이 예쁜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블랙 했어요. 블랙하고 브라운. 치. 세정이다. 안녕. 할로. 아니, 사실은 이제 제가 뭐야. 뒤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라이브 자체를 킨게 너무 오래됐던 것 같은 거예요. 느낌이. 그래가지고. 한번 슬슬 켜야 되는데 하고 있었는데 계속 드라마 촬영 중이다 보니까 이거를 킬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드라마 씬도 이렇게 얼굴에 다 보이고 맥주 못 끓였더니 좀 말이 또안 나오네. 저는 술 먹고 자면 다음날 말이 잘안 나오는 것 같아요. 어제가 약간 즉 저희 막 그거였어요. 막 촬영. 그래서 신나가지고 집에서 맥주를 하나 깠죠. 그랬더니 지금 또 Did you wanna witness the say so? 근데 저희 막 이런 거 라이브 할때 노래 틀고 이러면은 그거 법에 걸리잖아요, 라이브? 아닌가? 노래 틀고 있고 싶은데. 걸려요? 어디냐고요? 집이죠. 아, 우리 집 처음 보는구나! 집이에요. 이거 저거는 크리스마스 때 해놨는데 아직 그냥 놔두고 있어요. 저쪽에는 토토로도 있어요. 띵. 토토로가 창 밖을 막아주고 있는데 잘안 보이죠, 토토로인지. 까꿍. 여기도 인형들 있어요. 까꿍. 반가워요. 가까이 오지 말라고요? 시로. 또 어디냐고 묻지만 전 지금 집입니다. 집, 집. 그쵸? 노래 틀면 그쵸? 안 되죠? 저작권 그거에 안 맞지 않나? 안 되죠? 뭐 언어 구사가 안 되냐? 말이 안 나오네. 미쳐버렸네, 정말. 약간 잘된것 같은데 메이크업도 하고 요즘 꽂힌 게 뭔지 알아요? 집게 머리핀 나산거 어디 갔지 내가 집게 머리핀 손가락 네임펜이냐고 아니야! 네임펜 아니고, 그, 비치는 거한 건데. 이쁜데, 실제로 보면. 네임펜이냐니! 16회 촬영을 어제 끝난 거예요? 네, 끝냈습니다. 무사히 촬영은 다 끝났고, 이제는 시청자분들이 어떻게 봐주실지 기다리기만 남았습니다. 언제 올까, 밥이? 그죠? 같은 바디필로 바디필로 너 언제 봤어? 웃기네. 너 언제 봤어요 또?
입술색이 너무 없나? 오늘 예쁜 색깔 저희 메이크업 선생님이 선물해 주셔가지고 앞으로 잘 바를 예정입니다. 정소문 잘 보고 있어요. 고마워요. 이건 또 약간 느낌이 다르다. 약간 뭐라고 생각해야 되냐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라는 거지? 말이 진짜 안 나오죠, 그쵸? 나 말이 안 나온다? 큰일 났네. 그래서 무슨 느낌이냐면, V앱은 팬들하고 소통하는 느낌이면, 이거 라이브는 진짜 그냥 갑자기 라이브 봐주시는 분들하고 대화하는 느낌이네. 밥이요? 짬뽕 파스타! 제가 맨날 즐겨 먹는 거 있어가지고 시켰는데, 그 짬뽕 파스타가 왜 안 오지? 원래 진짜 빨리 배달해다 주는 데, 집인데. 너무 배고파요. 오늘 첫 끼예요. 한 끼도 못 먹었어요. 이사했어요? 이사했죠. 이사한 지 지금 한 반년 됐나? 아, 맞아요. 라이브를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10% 넘게 해주신 우리 시청자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런 거 봤어요. 10% 넘었다고 제외 라이브 해주시면 안 되냐고 하면 좋긴 한데. 그죠? 라이브 영상 클립 이런 거 올라오면 좋긴 한데. 목이 나오려나? 피곤해 보인다고요? 어떻게 알았지? 어제 사실 조금 늦게 끝나가지고 늦게 끝나고 그때 이제 다시 본방 보고 넷플릭스로 그러고 나서 잤는데 맥주까지 한잔하고 나니까 오늘은 살짝 피곤하긴 한데 라이브하고 밥 먹고 끄고 좀 자거나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또 할 게 있어요. 여러 가지 열심히 해서 14만 스포해달라고? 벌써? 어제 12화가 끝났는데? 안 되지! 14만 뭐 있더라? 14만! 그거 봤어요. 12시 30분에 결계가 실시간 검색어 1위 하고 있었던 거. 궁금했구나, 다들. 궁금할만 하지. 다크서클, 아, 진짜? 아닌데? 나 이거 아마 그거 같은데? 그거? 조명 때문에? 다크서클 아니에요. 아니면 이거 다 번져서 그런 것 같다. 다크서클 아니지. 미안, 다크서클 아니야. 언니가 언니가 예쁜 거 알아요? 아니요, 언니야. 언니는 멋져요. 툭탁. 두둥탁. Q&A, 아, 나 그거 있잖아요. 무엇이든지 물어봐. 그런 것도 해보고 싶은데. 너무 어려워요, 인스타. 무엇이든지 물어봐. 보면 다들 재밌게 잘하는 것 같은데 나는 진짜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예전에 그거 한번 시도하려다가 팬분께 개인 답장한 적 있어요. 잘못 눌러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야. 갑자기 네일 왜 했는지 아세요? 제가 원래 이런 네일을 막 하고 즐겨하고 이런 스타일은 좀 아닌데 제가 이제 6개월이죠? 어떻게 보면 귀환 때부터니까 거의 한 1년 정도를 손 케어라든지 이런 네일을 아예 안 했어요. 아예 못했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가지고 그냥 그런가보다 하고 있는데 어느 날은 이제 액션씬 한창 찍고서는 집에 돌아와가지고 한창 씻는데 큐티클도 엄청 자라있고 여기 손톱 사이사이에 이렇게 액션 때가 엄청 껴있는 거예요. 보다가 그냥 갑자기 뭔가 저한테 보상을 한번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냥 진짜 갑자기. 그래서 끝나고 나면 꼭 내일 한번 해야지 했는데 그래서 바로 끝나자마자 달려와가지고 내일 했습니다. 그런데 네임펜이라고 하고 너무해. 예쁜데. 야, 우리 라이브도 이렇게 스노우 필터 같은 거 껴서 할 수 있는 그런 거 나오면 좋겠다.
영어를 아냐고요? 여기 재밌는 곳이 많던데? 이거 아까 이거 해봤어요, 이거. 그죠? 이런 거도 되고 뭐 있었더라? 불빛. 밥에 오면 좋겠는데 밥이 안 좋아. 여러분 이제 경소문 끝나고 제가 스타일에 대해서 체인지를 줄 거 아니에요. 뭐 어떤 머리 하면 좋겠어요? 정신 없는 거 진짜 많네. 이건 뭐야? 왼쪽 눈 감고 오른쪽 볼 찢는 거 안 되는 거 알아요? 왼쪽 눈 감고 오른쪽 볼 찢는 게 왜 안 돼요? 아 그냥 이걸 보고 싶었구나? 우와! 내 미니미들 있어 여기. 야! 이야! 신기하게 많은 것 같으면서도 크게 쓸만한 건 없네. 그렇군. 다 했어요. 무지개 머리 해달라고요? 그거 어떻게 하는 거야? 머리 해달라고요? 아 근데 카메라가 왜 돌아왔지? 영지씨가 무지개 머리 한 거 봤는데 10분 뒤면 온대요 제 파스타가. 도어나 스타일 필터? 도어나는 필터 같은 거 안 끼죠. 이게 촬영 끝났는데 드라마는 아직 재밌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실감이 안 난다요? 코로나 때문에 이제 뭐 따로 저희끼리 정방영을 한다던가 이런 것도 없다 보니까 실감이 안 나. 기다려봐. 여기 지금 오시은님 와 있다고요? 어디? 오시은님이 와 있는 걸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 네, 거기 놔주세요. 잠깐만요. 밥만 가지고 올게. 오늘의 맛있는 먹방. 처럼 내가 하고 있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너무 V앱 같진 않죠? V앱 같은 건 뭐야? 또 인스타 라이브 같은 건 뭐야? 그치 그런 게 어딨어. 그죠? 그런 거 맞아. 오늘 제가 뭐 시켰냐면 너무 근데 지금 어둡다.
일단 돈. 그죠? 바크서클 아니죠? 맞죠? 자. 내가 진짜 좋아하는 짬뽕 파스타. 마늘빵도 찍어 먹으려고 했고요. 버팔로 윈까지 왔습니다. 뚜둔뚜 뚜둔 뚜타타 뚜둔뚜 뚜둔 띠로 뚜치 뚜둔뚜둔 띠띠똥. 근데 집게머리가 어떠한지. 정말 우당탕탕 난리가 났구나. 그죠? 아, 제발 그러지 마라. 응? 맛있겠죠? 짠, 짜잔. 윙봉. 버팔로 윙봉 6개랑 파스타랑 마늘빵 왔는데, 근데 참고로 버팔로 윙봉은 원래 뭐 손, 그러니까 포크로 먹으고 이러면은 불편한 거 알죠? 손으로 먹어줘야 돼요. 알 거라고 믿고 그냥 손으로 먹을게요. 먹는 모습 제일 예쁘다고? 그렇지 않을 텐데. 제가 여기서 맨날 시켜먹는데 여기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 가격도 저렴한데 맛이 진짜 좋아요. 보통은 라이브만 하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해요? 그냥 댓글 읽어요? 굉장히 지금 우리 시골집에 있어요. 드디어 저 이제 작품 끝나가지고 굉장히 보러 내려갈 건데 아마 엄마가 포기하지 않을 것 같아요. 2021년 계획 꾸준히 곡작업 해야겠죠. 곡작업하고 작품 좋은 거 할 수 있으면 하고 시즌2도 준비해야 되고 코로나만 어떻게 빨리 없어지면 여러 가지 무대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시즌2 하냐고요? 몰라요, 나 이거. 어떻게 될까? 기사는 그렇게 났는데, 아직 결정된 게 하나도 없어요. 기사가 도대체 어디서 그렇게 났는지 모르겠어. 어디서 흘러 들어갔을까, 잘못. 아니,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할지 아직 몰라요. 아직 정확한 게 아예 하나도 나온 게 없어서. 한다면 이런 얘기지. 기사가 났으니까 저 안 해요. 아직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부산역에 못 가죠. 코로나인데. 코로나 때문에 너무 할 수 있는 게 줄었어. 부산역을 또 갈지. 가서 스노클링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는 스노클링 하는 나라에서도 지금은 밥 때문에라도 못하고 있겠죠? 이게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그래, 우리나라에 있든 그 해외에 있든 똑같이 스노클링을 못했을 거야. 후광의 레전드는 아니고요. 제 조명이 따로 있습니다. 제 후광은 아니고요. 제 글 씹힌다고요? 안 씹혀요, 안 씹혀요. 다 읽고 있어요. 맛있어. 뜨거워, 이거. 진짜 맛있어, 지금. 제가 제일 좋아하는 최애 파스타. 원래는 이제 봉골레 파인데 저는 이 집 거는 짬뽕 파스타가 진짜 맛있어요. 원래 짬뽕 파스타에는 토마토 소스가 같이 들어가거든요. 그게 뭔가 이 속을 쫙 달래주는 그 묘한 감칠맛을 내는 그런 게 있어요. 진짜 맛있어. 하이 하이 하이. 맛있어. 잠옷 치면서 먹는 것 같은데. 요즘 넷플릭스로 정의로운 소문도 보고 모던 패밀리 11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도 보고 프렌즈도 빨리 다 정주행 해야 되는데, 맞춰야 되는데. 아, 뜨거워. 무슨 느낌이냐면, V라이브는 질문을 하면 서로 약간 대화가 뽕뽕뽕 올라오는 느낌인데, 약간, 인스타 라이브는 각자 떠드는 느낌이구나. 약간 각자 하고 싶은 말하고 그런 느낌이었어. 이 스파게티? 이 스파게티 뭐야? 뭐 궁금했던 거 없나? 진짜 오랜만에 방송인데. 안녕. 질문해도 되냐고요? 네, 질문 좀 해주세요, 여러분. 궁금했던 거나, 뭐, 묻고 싶었던 거, 하고 싶었던 말, 이런 거 좀 막 보내주세요. 맛있냐고요? 엄청 맛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파스타 일만 해요. 너무 많아서 그렇다고 댓글이? 그런가 보다. 왜냐면은, 내용이 좀 있는 댓글을 보려다가도 해외 팬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제가 영어를 잘 못해가지고. 이모티콘이나 이런 걸로 있다 보니까. 쉴 때 뭐 하면서 쉬냐고? 이제 쉬는 거 가지고 뭐 하면서 지낼지 이제 계획을 해봐야죠. 임세령이라고 불러달라는데요. 안녕하세요. 음영계획? 당연히 있죠. 저 가수인데. 곡도 이제 쓰기 시작해서 너무 재밌는 게 많다 보니까 지금 사실 곡을 써놓은 건 많아요. 10곡은 될 거예요. 아마 10곡. 그러니까 퀄리티 괜찮은 거는 10곡은 되는데 이제 어떻게 구성을 할 거고 아니면 지금 쓸 곡이 맞나 이것도 모르겠고 듣다 보면 또 다시 탈락되는 경우도 많고 하는 경우가 꽤 많아서 생각을 많이 잘 해봐야겠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쓸 거기 때문에 작업은 계속 잡혀있고 계속 하는 중입니다. 너무 맛있어. 어떡하지?
사랑한다고? 나도. 스파게티를 국수처럼 먹는다고? 아니야, 나 지금 포크랑 숟가락으로 똘똘똘똘 이렇게 말아가지고 스파게티를 스파게티처럼 먹고 있는데? 아닌가? 눈 떨리면 좀 괜찮아졌냐고. 아니요. 보이나? 떨려요. 떨려요. 아, 여러분 좀 걱정되는 게 생겼어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바보탁 멍청탁을 올렸었잖아요. 이제 우리 현장에서는 이게 너무나 편해지고 다 같이 편한 마음으로 이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어느 순간 좀 너무 경계선이 없이 말을 하는 게 습관이 됐나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약간 여러 인터뷰나 우리끼리 하는 메이킹이었어도 결국에는 이제 보는 대중들 입장에서는 우리의 뒷내용이 많이 없는 채로 보게 될 수밖에 없는데 내가 그런 것들까지는 신경을 안 쓰고 너무 우리끼리만 친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너무 언급을 했나? 그러니까 친한 걸 언급한 건 맞지만 그래도 선을 늘 지키면서 언급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어긋났나 싶은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더 좋은 언행으로 우리 케미를 자랑할 수 있도록 제가 좀 노력을 해보려고요. 뭔 말인지 모르겠죠? 문득 좀 생각이 들었어요. 맛있어. 저 천사냐고요? 아우, 어떻게 알았지? 요즘 좀 뻔뻔해지려고 노력 중입니다. 먹는 게 복스러워요. 칭찬으로 할게요. 카운터즈 너무 보기 좋아, 지금도. 그건 진짜 맞아요. 카운터즈는 행복이에요. 사랑이고. 그 안에 있으면 제가 너무 행복해져요. 어린아이처럼. 친할수록 실수는 많아지는데 그걸 지적해주면 좋지만 서로 기분이 상할 수 있어서 말하기 전에 생각하고 말하는 걸 항상 연습해야 해요. 맞는 말이에요. 진짜 친할 때일수록 오히려 선에 대한 생각을 더 확실하게 하고 정리를 해서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제가 너무 친해지다 보니까 그런 걸 좀 잘 못하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안 그래도 최근에가 저도 모르게 자꾸 장난의 수위가 높아지기도 하고 좋은 인연일수록 더 잘 이어나가야 되니까 제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잘 써야겠긴 하겠더라고요. 청신이 형 실제로 어떠냐고요? 실제로 진짜 샤이가이. 그리고 되게 스윗해요, 오히려. 라고 안 물었나? 또 궁금한 거는 야, 그리고 아까 누가 라이브 할 거면 저장 꼭 해달라고 그랬는데 저장 어떻게 하는 거야 도대체?
유튜브 하실 생각 없냐고요? 유튜브를 할 생각은 언제나 머릿속에 있죠. 근데 제가 실질적으로 진짜 관리를 하고 꾸준히 뭔가를 보여주면서 신경도 제대로 쓰고 아이디어도 계속 내면서 이렇게 할 자신이 이렇게 안 사는지 모르겠어요. 실현시킬 만한 자신까지가 지금 안 가져요. 약간 주저주저 하게 된다고 해야 하나? 멈칫멈칫. 저거 쉴 때는 요리를 좀 이것저것 그냥 해보면서 놀려고요. 제가 맨날 유튜브를 엄청 보거든요. 승우 아빠 채널도 많이 보고 게임 채널도 진짜 많이 보고 보는 채널들이 진짜 많은데 항상 보면은 따라하고 싶어지는 것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번 쉴 때는 좀 여러 가지 요리 채널들 보면서 좀 요리도 해보고 재밌는 좀 가져보고 싶어요. 그리고 그거 알아요? 약간 옛날에는 항상 이렇게 라이브하고 이러면은 그래도 지켜야 될 선 이런 거는 뚜렷이 생각하면서 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너무 그냥 막 지내다 보니까 내가 지금 실수가 아니겠지 이런 거에 대한 필터링이 좀 적어진 것 같기도 하고. 파스타 어디서 사신 거예요? 집에서 늘 시켜먹는 집에서 시켰습니다. 저한테 사랑 고백해도 되는 거냐고요? 죄송. 받아주지는 않아요. 고백은 언제나 늘 허용입니다. 유튜브로 쿡방! 근데 그러면 이제 거기에 시간을 온전히 쏟아야 되잖아요. 그 자신이 없어요. 나는 아직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작업도 해야 되고 또 이제 앞으로 뭐가 들어올지도 모르고 그냥 계속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뭔가 하나에 얽매여 볼까 봐 조금 그게 자신이 잘 안 내려가지. 이 댓글 보면 웃어주세요. 응? 명란젓 같다고 입술이? 내가 지금 매운 거 먹어서 그런가? 내가 파스타 들고 유혹을 했다고? 아니지, 내가 유혹하진 않았지만 유혹 당한 거지. 참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우리 경이로운 소문, 카운터즈, 도하나 다 사랑해주셔서 진짜 기분이 너무 좋아요. 진짜 행복해. 마그네슘 부족해서 눈 떨린다고 그랬는데 마그네슘 팬분들이 사주신 것도 있고 제가 원래 먹으려고 샀던 것도 있는데 먹어도 큰 효과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떨린 분이 선배님들도 이거 떨리신 적 있다고 해서 여쭤봤더니 실제 마그네슘이 원인인 경우도 있지만 실제 그 원인은 아니고 약간 진짜 스트레스나 뭐 못 자거나 아니면은 카페인을 많이 먹고 이런 경우에도 그렇대요. 아마 그래서 촬영 막바지여서 힘들었나 보다 싶어요, 그냥.
우리 결말이 해피인지 배드인지 물어보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드라마에서 배드일 게 뭐가 있지? 배드 엔딩으로 끝날게. 누가 죽나? 누가 죽으면 배드 엔딩인가? 아니면 카운터즈가 막 해체되면 배드 엔딩인가? 맛있다. 나 안 좋은 점을 알았다. 내가 얼만큼이나 이걸 하고 있었는지를 모르네. 못 보네. 알고 싶은데. 그걸 알아야 이 정도 했군. 이제 슬슬 꺼야겠다 이렇게 아는데 얼마나 했는지를 모르니까. 하나 6월 뮤트 됐다고요? 안 들려요? 내 말이? Hello. 언니가 안 나오면 배달. 내가 안 나오면 배달. 나오지. 그럼 해피엔딩이네. 아니 이제 우리 경이로운 소문이 끝난다는 것 자체가 해피가 아니다. 경수 없는 데이 어떻게 보내냐고. 매일 주말만 기다렸다고. 한 시간 되면 자동으로 꺼져요? 라이브가? 나영쌤! 언니 혼자 마시냐고! 나영쌤! 아버지 오기로 했는데 언제 오냐고! 나영쌤! 언니 혼자 마시냐고요? 죄송한데 나영쌤 카톡 답장부터 해주시고 다시 댓글 다실게요. 카톡 답장했는데 없으시더니. 반말 언제 나오려고요? 1월 22일 날 넷플릭스에 공개됩니다. 네 언니 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언니. 코로나 풀리자마자 진짜 여행 엄청 갈 거예요. 휴양지도 가고 참나라도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리고 이런 거 실제로 볼 수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백야도 너무 가보고 싶고. 백야는 진짜 무슨 뜻입니까? 갑자기 백야에게 왜 나왔냐면 노래를 듣다가 백야로 생각해서 진짜 제가 그 현장을 한번 봐보고 싶은 거예요. 그 노래가 너무 좋아서. 오늘 좀 말이 안 나온다. 말이 안 나. 제 뒤에 뭐? 뒤에 뭐? 생일이 1월 22일이에요? 선물이네요 우리가. 해물. 해물은 뭐라 그래요? Seafood spicy tomato pasta and 버팔로윈. 예. Bata na carlão.
방송한 지 32분 됐어요. 고마워요. 채연님이 스카이라인 커버해주신 거 들었어요. 영상도 직접. 이거 잘하셨던데. 난 아직 모르겠어. 얼만큼 깊어져야. 여러분, 제가. 아, 이게 그런 느낌이다. 그 앱은 확실히 팬분들 앞에 서는 느낌이 드는데 여기는 약간 멈칫멈칫 주저주저 하게 되네. 그렇군. 여러분 어쨌든 제가 다음 컴백 때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떤 느낌이나 주제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재밌을 것 같아. 얘기 좀 해봅시다 우리. 어차피 이제 곡 쓰고 하면 되니까. 귀여운 스타일 하러 올? 그러게 너무 늦지 않았나? 그건 아닌가. 제외 듣고 토요일에 펑펑 울었어요. 저도 여사님 씬에 제 거 제외 들어간 거 보고 바로 카톡 날렸잖아요. 선생님 영광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씬에 이 엄청난 씬에 제 노래가 쓰인다는 것 자체가 진짜 영광입니다. 이러면서 꽃길 느낌? 팝송 느낌? 신나는 거야. 섹시 도도하게 R&B? 옛 추억을 그리워하는 느낌? 제 방 둘러봐도 되냐고요? 너무 보여주고 싶은데 집 구조 보여주면 뭔가 혹시라도 무서운 일이 생길까봐 무서워서 구조까지는 아직은 안 보여줄게요. 포크송 온 세상 사람들이 힘이 날 수 있는 노래가 듣고 싶네요. 그런 거 써둔 거 있는데. 그 안 그래도 고민이에요. 그거를 갈지 새로 쓸지 아니면 그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원래 가던 꽃길 같은 노래 쪽으로 갈지 고민됩니다. 고민이. 쓰기 시작하니까 그게 더 걱정인 것 같아요. 그전에는 그냥 주제에 맞춰서 곡 받아오고 그 뭔가 주제를 맞춰져 가려고 준비를 했다면 이제는 하고 싶은 걸 먼저 생각해 본 다음에 서서히 이걸 하나씩 맞춰가기 시작하니까 하고 싶은 거에서부터가 주제가 와요. 그전에는 이미 좋은 곡을 받고 가는 거다 보니까 곡에 맞춰서 주제를 이제 정했다면 지금은 주제 먼저 정하고 곡을 슬슬 써가다 보니까 랩 하자고요, 랩? 어, 예. 아. 전부 다 하라고요? 아! 이 꼬마 정수 때문에 휴대폰 액정 깨진 줄 알고 깜짝 놀랐대요.
어떡해요. 인도네시아에 언제 오시나요? 오시면 발리에 갈 수 있도록 하고 싶어요. 저도 가고 싶어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뭐라고 설명해야 돼? 저희 친아버지? 어쨌든 아버지가 인도네시아에 계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안 그래도 시청률 이런 거 나올 때마다 항상 연락 주시는데 너무 보고 싶다고 연락을 해주셔서 나중에 그냥 코로나 풀리면은 제가 가든 아버님이 오시든 한번 빨리 보자고 얘기는 했죠. 코로나가 진짜 참 여러 마음 아프게 하는 것 같아요. 야식 메뉴 아까 먹으려다 말았던 족발 아니면 최근에 먹고 맛있다고 느꼈던 거는 틈새라면 컵라면 맛있더라고요. 거기에 맥주 한잔 했는데 진짜 맛있었어. 요즘 생각보다 내가 맥주를 많이 먹네. 저 드라마 때 제 머리에 고데기였냐고요? 맞아요. 아침마다 맨날 말았죠. 하나 초콜릿이 맛있다고 내가 너무 달달해서. 브이앱 하고 싶다. 라이브 키고 이런 걸 하면 안 되나? 그 인스타 라이브 키고. 메뉴가 무엇이냐? 짬뽕 해물 파스타입니다. 인스타 라이브 많이 달라고요? 많이 안 할 것 같은데. 요즘에 빠진 노래요? 나 요즘 뭐 듣지? 시장을 봐라 이런 것도 많이 들었고 밤하늘에 별을 떠서 너에게 줄래 이것도 많이 들었고 휴대폰이요? 아직 아이폰 XS입니다. 아, 팬 여러분들께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여러분, 물론 맛있게 먹었고 맛있게 아직도 좋아하고 있지만 이제는 마카롱과 좀 거리를 두려고 합니다. 이제 마카롱 한 개 이상을 하루에 못 먹겠어요, 여러분. 마카롱. 제가 데뷔 초 때 마카롱 진짜 너무 좋아한다고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물론 아직 어제까지 받은 것도 진짜 맛있게 잘 먹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그게 나은 것 같아서
제가 OST 불러달라고요? 언제 잠이 들어 여기 닿았나? 뭐였지? 내가 산데 내가 기억도 안 나네. 나는 뭐였지? 언제 잠이 들어 여기 닿았나? 너의 모든 시간은 멈춰버렸다. 빛에 겨우 손이 닿기 전에 길은 사라지고 어둠이 내렸다. 남은 말은 뭐지? 껴안고 어둠에게 맡긴 채 텅 빈 허공에 머물다. 너의 아픔만 껴안고 나의 나는 새겨. 기억이 안 나. I cannot go away. 이곳에서 이렇게 can't go away. 난 아직 이곳에 시린 마음 그 안에 두 손 포개 닿으면 부디 두 눈 꼭 감을 수 있게. 경이로운 소문 중에 기억나는 대사 하나만 해주세요. 뭐가 있을까? 그거 알아요? 지랄하네. 학교는 나왔니, 이거? 지랄하네, 제가 넣은 거예요. 잘했죠? 지랄하네. 그래서 제가 넣었습니다. 저 편식한다고요? 아니야! 나 다 먹었는데? 마실 거? 그러게요. 먹어야겠다. 저 올해 계획 생긴 거 알아요? 약간 아, 내가 올해 이후로 꼭 이건 언젠가 따낸다 내가 생각했던 게 언젠가 언젠가 상쾌한 CF를 해보고 싶어. 얼마 전에 안 그래도 아는 지인분이 이제 여러 가지 선물을 받았는데 상쾌한 종류별로 들어있더라고요. 스틱도 있고 판도 있고.
붕어빵 사건 뒤에, 아, 지씨는 딱히 찍은 건 없었는데, 와, 뒤지고 혼났죠. 무슨 뭐, 어따 대고 두 달이냐고, 너 말을 그렇게 하냐고, 얘기를 한참 했죠. 아, 배불러. 사ying, but I like it. It well. 지금 한 미안해, 내가 자잘 영어로 하고 싶은데 못해. 뭔 소리냐고요? 아, 그 어떤 분이 붕어빵 갖다 주는 씬 이후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뭐 사귄 지 두 달 됐다며 했던 그 얘기 중이었어요. 나 혼자 산 데 나왔던 그 집이에요? 아니에요. 다른 집이고, 집이 많이 업그레이드 됐어요. 액션 어디서 배웠냐고요? 서울 액션스쿨에서 배웠습니다. 우리 권태현 감독님 밑에서 현정쌤 또는 병희쌤 여러 쌤들께 같이 배우면서 몸도 익히고, 하지만 아직 많이 배워야 될 게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운동을 열심히 꾸준히 할 예정입니다. 코로나 안 풀리면은 필라테스부터 시작해서 이것저것 격투기랑 다 배우고 싶은데, 하, 빨리 코로나가 풀렸으면 좋겠어. 다른 사람도 집에 있냐고요? 없죠? 혼자 살죠? 캡처 타임? 입술 색깔 좀 바르고 할 걸 그랬나? 나 여기요. 나 혼자 한다 나갈 생각 없냐고 물어보셨는데, 나가면 좋은데 이제 그 대신 그럼 이웃분들이 제가 여기 살고 있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게 조금 걱정돼서 뭔가 못 나가겠어요. 먹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방송을 했냐고요? 저 지금 오랫동안 했어요? 저녁 겸 아침, 점심, 저녁입니다. 아, 배불러. 남은 버팔로 윈은 냉동실로 들어갑니다. 일을 급하게 끝내고 늦게 끝내고 들어왔을 때 갑자기 야식이 먹고 싶다 하면 이런 것들을 돌려 먹으며 마음을 달래곤 하죠. 그렇게 냉장고에 쌓여간 게 너무 많습니다. 지금 나 2시간 했다고요? 내가요? 아까 30분 했다고 그랬는데 거짓말이었구나. 아닌데?
어디 도망가냐고요? 내가 도망을 왜 가지? 세훈 오빠랑 요즘 대화를 잘 하냐고요? 최근에 대화할 일이 없었는데 거의. 약간 언급하기 이제 약간 예민한 부분인데 항상 고민을 할까 말까 아니,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했던 부분인데 많은 팬분들 걱정 마세요. 저희 친하긴 물론 친하고 케미도 저희 좋은 거 인정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그런 일 전혀 없어요. 아예 없고 사적 연락한 적 한 번도 없고 그냥 저희는 그냥 정말 재밌게 번번하만 찍은 그런 걸 뿐. 진짜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이 얘기를 어떻게 꺼내야 되나 좀 걱정을 많이 하긴 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DM이나 댓글이나 심지어는 저희 부모님 인스타에까지 댓글이 달려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직접 이걸 언급을 할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러니까 그런 안 좋은 말이나 그런 거 보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매우 아름답고 농담입니다는 뭐죠? 아름답구나 알겠어요. 농담입니다는 뭐죠? 아 근데 절대 뭐 그런 거에 괜찮은 게 뭐냐면 이제 뭐 당연히 저도 만약에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이런데 뭔가 막 그런 것처럼 보이고 오해가 있을 것만 같고 이러면은 저도 속상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 들고 그 누구도 뭐 뭐네 이렇게 얘기를 당연히 안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오해골이 깊어질 수도 있고 생각이 들 수도 있으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끝. 이 이야기 끝. 자, 배불러. 배불러. 아, 원래 이 정도까지 안 나오는데 드라마가 끝났잖아요. 그래서 이거 오늘은 디저트까지 먹어줘야 될것 같아요. 경세 나오는 아끼는데 실제 성격은 어때요? 그분들이 오히려 제일 얌전하고 소심하시고 그래요. 내가 2시간 넘게 했다고? 인스타 라이브. 안 그래도 제가 지금 배터리가 13%예요. 그거 있으면 꺼야겠다. 내일 스케줄 있어요? 내일 작업 가고, 작업하고, 치과 갔다가 이렇게 해야겠다. 앞으로 강의론에서는 끝날 때까지 아직도 많은 이야기가 남았습니다, 여러분. 긴장을 놓치지 마세요. 아, 배터리 눈치 없. 도연아! 나도 보고 싶다.
응아 잘 지내니? 유정이 보고 스타일러 좀 빨리 가져가라고 전해주렴. 유정이랑 우리 집좀 놀러와라. 언니 집도 가야 되는. 그러니까 우리 집도 와야지. 일단 코로나 풀리면 다 같이 또 모이고, 풀리기 전에는 한 명씩 개인 방문하던가 아니면은 인터넷으로 서로 집 오는 걸로 하자. 연락 좀. 하자. 언니가 미안해. 언니 드라마 다 끝났어. 언니 이제 여유로워. 물론 작업하느라고 정신없긴 하겠지만. 우리 경이로운 소문 선배님들을 시내 21에서 인터뷰할 때 한 분 한 분 어떤지 인터뷰하는 거 했었는데 그거 안 나와서 좀 아쉬웠어요. 그때 모탁 선배는 진짜 최고의 환기를 시켜주시는 유머 최강자, 웃음 바이러스. 우리들의 환기 버튼, 웃음 버튼. 고생 많았어. 조만간 봤으면 좋겠어. 나도 빨리 봤으면 좋겠다. 우리 건강하자. 코로나 끝나기 전까지 우리 건강하자. 우리 조연언니 왔다고요? 맞아요. 얘기하고 있어요.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요? 일단 그렇게 좋다는 몰디브도 한번 가보고, 이런 미국 쪽이나 아예 추운 러시아 막 이런 데도 한번 가보고 싶어요. 사실 나라나 여행에 대해 잘 몰라서 어느 나라에 뭐가 있고 이런 것도 잘 몰라요, 저는. 동민이랑 어떻게 지내셨냐고요? 동민이랑은 시작은 CF에서 만났죠. CF 만나가지고 반가워요 하면서 얘기를 하나 둘 나누는데, 그 친구랑 저랑 약간 여러 가지 공감할 수 있는 상황들이 좀 많았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누나 동생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편한 동료로서 서로 대화를 많이 주고받다 보니까 얘랑 나랑 생각하는 것도 비슷하고 그러네 하면서 점점 알아서 친해진 것 같아요. 약간 막 크게 특별히 했다기보다는 시간이 알아서 친해지게 만들어 준 느낌? 좋은 친구죠. 동민이나 지호 같은 그런 진짜 괜찮은 사람들이 제 주변에 친구라는 건 타고난 행운인 것 같아요. 날 10% 남았어요, 배터리. 계속 먹고 있다고?
미안. 뭔지 알죠? 그 라이브에서 별말을 하네 내가. 노래 어떻게 하면 잘해요? 연습하면 잘하죠. 연습해야 돼요, 모든 건. 내일 귀엽죠? 그쵸? 그래, 귀엽다고 해줘. 너무 배불러, 진짜. 한 2시간 제가 했다고 하는데, 배터리도 이제 없고, 슬슬 정리 좀 해볼까요? 아니, 좋은 걸로 제가 들고 나올게요, 뭐든. 다음 주 경이로운 소문 방송도 기대해 주시고, 내일이면 아마 또 OST, 메이킹 뜨지 않을까 싶은데, 이번 메이킹도 또 재밌으니까 많이 봐주시고. 이런 거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지 모르겠네. 아니요. 뿅 하면 돼요? 밥 잘 먹었습니다. 다음에 또 종종 놀러 올게요. 비교적 오늘은 좀 차분했던 것 같은데? 그쵸? 다음에 나영 언니랑 끌고 같이 브이앱 하거나 이래야지. 그래, 이걸 라이브 방송. 라이브 방송 해야겠다. 그래야 제가 텐션이 다시 쭉쭉쭉쭉 올라가지. 한마디 한마디가 왜 어려운지 알았어. 왜 내가 오늘 말을 자꾸 아끼게 되는지도 알았고 뭔가 알겠어. 오케이, 어쨌든 알겠고요, 여러분. 또 좋은 모습으로 봅시다. 빈 언니, 해피스! 우리 해피 언니가 우리 촬영장으로 떡을 보내주셔서 다 같이 정말 맛있는 떡을 먹으며 촬영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박수. 갑자기 엠블 등장하니까 갑자기 또 지금 올라왔어, 지금 텐션이. 근데 언니, 그거 아세요? 지금 막 종료하던 참이었어가지고 이제 종료할 거예요 저. 그래서 죄송하지만 나가주세요. 저 내일 했대요. 언니가 아마 나 내일 하고 보면 김세정이 내일을 이럴 건데 언니는 왜 같이 안 해줘? 하죠 하지 왜 안 해? 하지 우리 집 놀러 오면. 뭐가 내 말이야? 해볼라. 뭐가 그래볼까? 아, 내일. 하나 언니 집으로 오기로 했다고요? 부럽네. 빨리 봐야지. 565명이 회원님의 라이브 방송에 참여 요청을 보냈다. 그럼 여기 요청하기, 요청 보기를 누르면 제가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564명하고 같이 라이브 방송하는 거예요? 간다고 하고선 계속 가고 있네, 그쵸?
돼요. 갈게요, 여러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